만들어진 17-1번 하나 둘 셋. 나가 이겼죠. 나가 이겼죠. 아니 나가 이겼지만 선임 이겼을까? 욕심도 세다. 나가 이겼신 거. 고를 말고. 그거 이제 고를 말고. 고를 말고. 그냥 이 장부대 뽑을까? 너 120만 원에 그렇게 오케이. 할까? 다시. 갱분 아무것도 혀가 주실 때 우랑아. 아방 갱분 배려부도 아니언 딤신 용력이 아방은 우랑 경기도 125만 원석 희사도 헌디 그 매물이니. 잠깐만 아니 옆에 살때랑 뭐 고만히 내버려 하자. 실수도 좀 해야 되는 거라. 아이고 좀 요런 데만 오면 자꾸 할 거야. 마을 주민분께 드렸습니다. 마흔이 넘으신 우리 손님께 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거 평상시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입고 다니는 제 옷입니다. 장난 안 하나? 어디가 그래서 금방이요? 아니 동네에서 누구? 다 저 우리 연락망이 다 통어지게. 경찰의 타이가 이상명입니다. 예, 저희 집안이 목표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번에 이제 이장부 제가 출마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죄송한데. 경찰로의 독수리인데 이건 부엉입니다. 부엉인데 무슨 의형 소방대. 그러니 나팔라면 밤하고 연결돼서 이게 저 밤에 되는 거예요. 밤에 그런 거 부른단 말이에요. 아 그냥 주간에 나팔 불 때는 평상복으로 입고 야간에 불 때는 부엉이 이거 그럼 야구. 정치적 모략입니다. 상강이 뭔지 아십니까? 허허 이 사람들 상강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야? 상강하면은 저 정치적 모략입니다. 상강이 뭔지 아십니까? 허허 이 사람들 상강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야? 상강하면은 저 감옥질 기관들의 어르신들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옵션이 가매. 예예. 그거는 노인 회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나도 봤어 이 사람아. 너 이상한 소리지. 몸빼를 돌려서 나도 여유 있게 왜 하셨습니까? 여유가 최소라 근데 여유 놈이 지난 이 남. 왜 그러셨어? 방금 뭐하고? 잡지 말고 조용히 우리가 알아서 부처해줄게. 정확하게. 네. 사람들이 본분들이 한 말 똑바로 말 무시겠다. 사람아 나도 봤어 나도. 이거 무슨 저 아빠 형님 저기서에 막 이 섹스폰 불만 막 뭐 어른들 막 매기건 난 안 볼 줄 알았다. 알돌리지 마십시오. 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거 뭐라 이거 증거 사진 얼마나 많이 잡는다. 시끄러워 지금 말고 저번에 열을 말 부를 거라. 왜 당황하니까 눈이 자꾸 커. 언제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 벗어질 건 그냥 선거철만 되면 묻지 못해요. 쌈짓만 하고 당선되기 전에는 지켜만 주면 아무라도 다 얻겠노다. 이젠 대년 오른 척하는 이런 선거 어서 지야 됩니다. 이러려고 나 불렀을 거야? 이거 아니다 마씨. 아 이리고 불러 마씨. 어머니,
그거 뽑으셨어요? 응? 그거 몇 번 뽑으셨어요? 누구 뽑아요? 누구 뽑아? 예? 누구 뽑아? 누구 뽑아? 그거 골아주면 돼요, 이게. 에,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안 골아주고. 투표하셨어요? 투표하니까 용지가 없어서 용지가 그냥 없다. 나와. 누구 뽑고 싶어 하셨어요? 아휴, 경보. 다른 선거 될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신 중에 제일 먼저 퇴근하는 첫 번째 신입니다.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고, 전방 앞에. 꼭 이장이 당선되셔서 예. 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꼭 제조업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선생님 역할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조기 퇴근하는 걸로. 안아도 서울말이 좋지 제주말은 너무 아, 어렵습니다. 서울말과 제조업 교환 합수다게. 예, 예. 그럽시다게. 얼른 다시. 아, 퇴근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아 오늘 말이 너무 엉켜서 다음부터는 잘 날 수 있도록. 자, 고생들 하십시오. 예. 아, 파이팅 가해. 예, 송 이장님. 예, 열심히 네. 아, 송 이장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내 이름 뭐? 뭐라고? 김태원이. 아, 태원이. 너 지금 연기할 거? 태원이 연기해야 돼. 태원이 제가 바래다 줘야 돼요. 바래다 줘야 될 거 닮아? 아니면 혼자 가는 게 더 안전할 거 닮아? 아, 참 똑똑하다. 아, 참 똑똑. 태원아, 삼촌이 데려다 줄게. 자, 큐, 걸어와. 어, 우리 친구 안녕. 어, 우리 친구 반가워요. 삼촌 이름은 송동욱이에요.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 저 평범하고 집에 가요. 집이 어디예요? 삼촌이 데려다 줄게요. 어. 저기. 어. 아마 문혁 신행 주소 포스트 정장. 아, 그쪽에 집이 있어? 자, 이제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가자. 아, 아, 괜찮아, 삼촌이. 삼촌이 데려다 줄게. 이 녀석 봐. 삼촌이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삼촌이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집이 어디야? 예, 됐습니다. 남편이면 죽었죠. 밥이랑 마랑 옛날에 내 쪽 같습니다. 아, 이건 우리 갑으로 난 게 다 크라 이거. 수박은 이거 사진 이거야 이거. 이만이면 됐죠. 인물이. 아이고. 이거 저 큰아들 장기 갈 때랑 결혼식장 앞 탁 이거. 아이고 물투색이 모양이 나와서 결혼식 때 갖고 갔다. 오케이,
일단 끝 맞췄다는 것 자체가 쾌거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마을분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가지고 걱정도 많았지만 잘 무사히 맞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일리 마을분들, 명배우들 감사합니다. 걱정 덩어리였던 송대리 연기 어떻네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저 보셨죠? 한 큐에 오케이 했습니다. NG 한 번도 없었죠? 민폐 연기는 네. 독보적이에요. NG 한 번 없이 원 큐에 끝냈습니다. 네. 여기 그 촬영 기간 내 촬영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그나마 웃고 즐기고 그나마 소속감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촬영 팀에게도 고맙고 또 저희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도 뭐 화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